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2월 한다 저희가 위대한 사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이 이긴다 나눴고요. 오늘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삶은 뭘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들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가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24일날 우리 여기 노방돈 전도 길거리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양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충분히를 넘어서 충만 넘쳐나도록 넘쳐나는 그 모습이 막 전하고 싶고 막 막아도 뿌리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소서 했으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계속 말리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소리 조용히 해 했을 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 목마름 이 낫고자 하는 열망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사역은 물 흐르듯이 넘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넘어 충만히 받는 것이다. 사랑을 모른 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럼 나 사랑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하면 안 되겠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한 것처럼 속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정체성을 둔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직분, 장로의 직임에 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이걸 되기에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기 전에 예,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했고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이 비잉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어떤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그냥 순서인가 그렇게 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죠. 어쩔 수 없이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설해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 그렇게 다루심 가운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차 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게 그것만 그 방식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뭘 강조하고 싶은가?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 겸손함은 교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착각이 사랑이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척함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살아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엎드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제가 봤는데 20년 뭐 이렇게 섬겼으니까 예배 사명자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전문 목사로 이제 쓰임 이렇게 사역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하는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막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세상 우리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대학 갈 때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러면서 공부를 억지로 하면서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대학은 졸업했지만 이거 때려치고 이제 다른 일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랑하는 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것처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훈련 차원에서 설교도 해보고 말씀도 전하고 티칭도 해보고 내 은사가 아니지만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배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 예배 드리는 게 법인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만 이 사랑이 빠지고 그냥 법이니까 이 절차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가 무너졌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이 형식이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모하는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지니까 영의 목마름으로 나왔는가. 여러분 예배 안에도 이렇게 음악하고 분위기 좀 이렇게 세상에서 콘서트장 가기 뭐하니까 주일마다 특히 워시퍼하우스의 화려한 사운드와 찬양 음악팀의 음악으로 앞으로 이끌어주잖아요. 와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안 좋은가요? 좋잖아요. 인정해주세요.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LED 뭐 이 정도 괜찮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우리 네 그렇다고 뭐네 다시 팔 수는 없으니까 계속 씁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 모든 상황, 이 모든 조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보다 심지어 앞에서 불러주는 노래보다 심지어 옆사람의 음틀림의 이 방해까지도 다 뿌리치고 뭐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 모든 환경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와 주님과 일대일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케빈 코스터로 나온 영화인데 이 제목이 안 나는데 그 투수인데 그 사람은 야구장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은사는 딱 모든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 자기 얘기만 집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력이 막 나. 여러분 예배 안에 이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 이 몰입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집중하고 한 가지만 막 한 곳에 막 해서 막 눈이 막 사시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 자의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소리, 여러 우리 자매들의 소리 중에 그 엄마 소리를 찾아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찾죠. 가끔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남편의 소리를 찾아라, 아내의 소리를 찾아라. 가끔 틀리긴 하지만 진짜 사랑에서 이 친밀함의 이 뉘앙스, 이 언어, 두 사람만의 비밀로 풀어내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의 몰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안에 그렇게 예배가 그 관계가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나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나 평생 이러고 살 수 없다. 그 교회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못 살아내는 저의 상태, 그럼 더 예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고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즈죠. 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시죠? 네, 맞아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필요보다 원함.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도 필요는 뭐예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조건의 이 뉘앙스잖아요. 이 want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입니다. 이런 스펙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학벌이 있어야 되고 예, 난 결혼할 상대자를 고를 때 당연히 성격도 맞고 막 이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유한 사람이 있어. 그냥 그 사람의 빙,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도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보잘것없는 저를 제 프로포즈를 받아준 우리 누님 사랑해요. 네. 최선한 누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예, 이 돈이 중요하니까 이 정도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좋은데 아, 스펙은 별로야. 학벌이 별로야. 가운도 별로야. 시누이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에게는 조건적으로 되면 반드시 상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만족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를 넘어서 철저하게 이 니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원함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이 헌신해라 헌신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쓰리자 아시죠? 제가 오늘부로 선포한 포자 자유함 자연스러움, 자신감, 그 다음 뭐예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 예배 안에 기름부음 안에 기름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불이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을 사랑의 불로 나의 헛된 마음을 다 태워주십시오. 나의 이 종교적인 탐심, 이 우상의 마음도 다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도 태워야 됩니다. 주님, 저만 태워주기 너무 아깝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런 심정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불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불을 받잖아요. 제가 성령님께서 주신 인사이트인데 내가 먼저 불 받아서 나갈 때는 물로 가야 됩니다. 불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불을 막 던져가지고 저 사람 태우고 잔소리로 너 왜 이러니 저러니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다. 무엇으로? 물은 사랑처럼 흘러 넘쳐서 강같이 흘러 넘쳐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스며난 물이 졸졸 하다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이 물이 닿는 것보다 그 강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 예, 나무들 죽었던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흐른다 할 때, 하나님이 물로 표현할 때 그게 뭐 만명통치하게 뭐 신기한 그런 능력의 물일까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예, 그 안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 이 주제를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불로 충만케 하고 물이 흐르듯이 곳곳에 나의 사랑이 흐를 것이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 주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인데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없다. 사랑이 이기지 못할 악은 없다. 사랑이 덮지 못할 허물은, 연약함은, 부족함은 없다. 그 단어를 뭐라 그랬죠? 프로디걸이라고 그랬어요. 흥청망청. 다르게 표현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연말에 지출이 좀 있죠? 예. 선물도 사야 되고 좀 연말에 좀 이렇게 나를 위로해야 될 것 같고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 구매가 아니라 충동 구매. 충동 구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충동 구매 넥타이 일부 때 샀던 넥타이 29,000원짜리 제가 이렇게 클릭하다가 하나 샀습니다. 네. 그래서 앞뒤 가리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지혜롭게 그냥 오늘 다 써 퍼붓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나오는 본문의 둘째 아들은 돈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이 재물을 그렇게 다, 예, 규모 없게 쓰고, 반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해서 규모 없게 아주 이상하리만큼 프로디걸 사랑을 탕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해주겠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도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보통 제가 요즘 SNS 많이 해서 이렇게 캔바라는 앱에서 그냥 예전에 문장만 글자만 올렸는데 이미지 배경에 글자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면 하트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묵상하다 아 이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만 봤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상징은 하트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사랑은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표현 안 하는 거 아세요? 어느 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낯선 거예요. 오늘 심지어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처음 봤는데 막 사랑한대. 이 사람 누군지 알고. 막 1,000명인데 2,000명인데 저 끝에 지금 얼굴도 못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게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사랑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저를 알거든요. 사랑하는 척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드렸는데 그 말이라도 하지 말자. 그러려고. 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이렇게 했는데 별 사랑하는 것지 않아. 이 갭이라도 좀 줄이려고. 아주 지혜로운 거죠. 어찌 됐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맞아요. 문화 아래서 사랑 사랑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가벼운 거예요. 하트뿅뿅. 예, 경조 차원에서 긍정, 당신을 환대합니다. 이런 차원이 좋아요. 근데 이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 사랑은 엄청난 고통에 지불되어진 대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는가, 여기에 신앙의 열쇠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복음 체질, 복음 형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워시퍼 성도인데 이 복음 체질, 복음 형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기다릴 거예요, 저는.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셔, 아,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구나. 아,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뭔지 배워야 되고 복음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인 체질, 복음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니 내가 원수를 어떻게 해?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나를 이렇게 손해보게 했던, 내 시간을 몇 년 동안 까먹게 했던, 내 재정을 이렇게 소비하게 만, 나를 이렇게 괴롭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부담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너는 더했다 이러면서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마음 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는 없고, 이게 딱 복음 체질이 안 만들어진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체질의 사람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아,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게 나를 만드시겠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의 이 사랑을 쥐어짜고 짜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 못한다. 이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원수라는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 못할 정도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은 그렇게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하는데 나쁠 때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나의 신실한 사랑, 나의 영원한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나 세밀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진짜 때로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디걸의 이 아버지, 고통받으면서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이미 주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럴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아들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아버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로서의 취급만 아니라 사람의 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엄청난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마을 자체에서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 제가 가끔 농담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존재를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을 때 말로 풀어보면 아버지 일찍 죽으십시오.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니드죠. 필요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부의, 나의 살아가는 방식의 수단이고, 예, 수단일 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공존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단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께 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냥 먼저 쓰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받을 유산이 아니라 빨리 받아서 빨리 이 죄를 짓자. 누리고 싶자. 쾌락을 즐기고 싶자. 그래서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한 끗 차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유산은요. 뭐 낙타, 뭐 이렇게 동물들, 뭐 종,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면 이 땅을 팔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생명, 존재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누가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부분을, 아니 아버지의 전부를 달라,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 아버지의 팔 하나 달라, 다리 두쪽 달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의 반응으로서 이해하다 안 되겠네. 아까 얘기해도 십자가 먹고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제가 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을 훈육하고, 예,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진짜 재산을 다 줬어요. 특히 각각이라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는 이제 형님 탕자가 나오는데 형님 탕자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에게도 줬고 첫째 아들에게 있는 유산을 다, 자기 전 재산을 반반 나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문화, 우리 전통으로 하면 이런 아들은 반드시 죽이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팔았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그냥 우리가 좀 사랑이 넓고 좀 문명 시대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고대 사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편협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일 때 돌로 던져서 죽이잖아요. 되게 야만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돌로 죽여라, 이런 표현이 쓴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당할 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여기저기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도 깎이고 나름 그 동네의 유지로서 이렇게 저렇게 존경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상태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해서 너 이러면 안 돼? 심지어 뭐말안 들으면 유산 안 주면 되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 왜다 주머니를 다 풀었을까?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왜 몰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아들, 두 아들 막 확대하고, 막 맨날 잔소리하고, 너희들 이렇게 일하면 돼. 당장 따라차! 막 서류 막팍 던지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랑에 눈떠가지고 막 이 아들을 극진히 막 이게 아니라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인데 왜 자녀들은 이 사랑을 모른 채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아버지를 죽이다 싶을 정도로 그 가슴에 대못을 꽂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런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핵심은요,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사랑을 보여줘도, 아무리 이거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두 자녀는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죄를 짓죠. 집 밖에 나가서 죄를 짓든지 집 안에서 죄를 짓든지. 선악과로 가보십시다.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아, 요즘 하나님이 우리 좀 이상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좀 변하신 것 같아. 섭섭해, 주님. 완전 삐져. 안 되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냥 선악과면 내가 신이 되겠다. 뭐 이런 배경은 없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 전에 죄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나눴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상태의 정체성을 두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가 이러면 함께 아프고 이렇게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고 우리가 기쁘면 조금만 기뻐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이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까요? 그 모습 때문에 이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얘기 나누죠. 왜 선악과 만드셔서 초신자 때 아 이거 안 만들었으면 그냥 죄 없이 지옥 가지 않고 수만 사람이 이거 먹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두가 그냥 천국에서 예, 에덴 동산 명언이 복락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아. 선악과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알면서도 어쩌면 선악과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진짜 사랑. 이 사랑을 몰라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탐욕이 올라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재산 다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싶은 이 인간의 이 죄성, 이 탐욕, 이 탐심, 이 자유의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이 허용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이거 자체가 이제 아버지에게 고통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신실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돌아왔을 때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앞에 내용에 다 팔아서 거의 죽을 만큼 돼지를 치고 돼지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딱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느니 우리 예전에 내가 부리던 그 종들을 생각하는 것, 심지어 품꾼 하루 일삭으로 일당 주면서 썼던 노예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더라. 내가 아버지께 이 하늘과 아버지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완전 사랑의 은혜 받아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들 됨에 충성 공경합니다 이런 모습 없지만 그래도 좋은 받아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죄를 지은 걸 알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불편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불편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서건 일에 있을 때 그 의자가 되게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편했나요? 저는 거기 앉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맨날 서 있으니까. 근데 오래 앉으면 여기 엉덩이 베기고 등 딱딱하고 또 의자 높이도 높아서 다리 짧으신 분들은 다리 이렇게 꽁꽁 들고 들어야 돼. 뭐 여러 번 피드백들. 그래서 이번 의자 얻을 때좀 푹신하고 좀 낮고 이제 형제들부터 자매들 위주로 해서 지금 주중에 와서 거의 침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옆으로 꼬꾸라져요. 밤 분명히 계셨는데 안 계세요. 그 옆에 누워서 지금 코는 안 고시던데 다행히. 그렇게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예, 물리적으로는 편해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처음에는 이 오늘 본문처럼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아니, 나는 품꾼으로서 좋은데 아들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막 아버지가 막 예전보다 더 극진히 사랑해주는 그 환대? 입맞춤, 좋은 옷 입히고 막 반지 끼우고 좋은 시원, 예, 명품 어마어마하고 막 쏟아붓고 잔치까지 벌였다면 엄청 부담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전물 들어올 때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럼 이 교회 누구 때문에 세웠다?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교회 모든 오늘 목사님 설교 찬양팀 나를 위해서 나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것 자체가 와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오늘 좀 못하는데 막 이렇게 평가 이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야 돼요. 이게 예배자 태도예요. 감사 감격 예 어떤 좋은 상황에 대한 감사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관점만 바꾸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오늘 하루도 기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래서 그 불편함에 나타나는 감사 이 감격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모르겠어요. 이렇게 환대를 받은 아들이 된 어느 순간에 또 교만이 올라와서 또 아버지 많이 부가 또 쌓이셨네? 내것또 있겠네? 또내거 달라고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지을지라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마음이 또 식어진 거죠. 처음 할 때는 너무 한데 너무 이제 또 당연한 거야. 나 아들이니까 처음에는 돌아와서도 종들한테도 미안했어. 종들 눈치도 봐. 왜 종으로 내가 오려고 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전에 내가 미안했어. 종 1, 2, 3 내가 너무 힘들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아들이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첫사랑 경험할 때는 이 사랑이면 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도 내 평생 드릴 것처럼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 감사를 잃을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편해 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본격적인 이 낭비가 나오는데 우리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생각한 대로 아들이 돌아와서 20절, 21절에 특히 20절에 왔더니 아버지가 먼 데서 달려오고 그 만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 닦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 달려와서 지금 여기서 뽀뽀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식 끼고 잔치를 벌이는. 특히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계속 아들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잔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특히 중동 문화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가는 일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종들은 달려가도 중년 남성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의 문화는 몸을 다 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슬람에 이만한 막 이렇게 막 푸대자루 이렇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러면 이 하체가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평상시 이 상식을 넘어서 이 체면이고 뭐고 없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도 느긋하게 걸어. 아니면 아들이 뛰어오게 하든지. 근데 지금 아버지가 엄청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특히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제일 좋은 옷은 요즘은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들이 있는 것보다 자녀애들이 더 명품 옷 사주고 막뭐 그렇게 했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예요. 이 말은 두 가지 뭐 있는 아버지 옷을 입혀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돌아올 거니까 내가 입는 제단, 내가 입는 메이커, 내가 입는 명품 그 샤넬 그 실크 주렁주렁 얘금 달고 그 똥이 있잖아요. 똥 빗똥 그런 거 그거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의 권위, 아들됨의 신분, 비록 죄를 지었고 연약함 있지만 예전과 다르지 않다. 종들에게 그 자녀에게 이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낀다고 해서 약속을 예매합니다. 처음 너가 태어날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가 어떻든 저렇든 상관없이 너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넌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줬고요. 또 신을 신겼어요. 신발은 뭘 얘기합니까?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네 번째,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송아지는 살찌지 않았어요. 보통 송아지 어린 소잖아요. 이게 뼈가 있고 이렇게 갈비뼈 드러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근데 이 송아지인데 살찌잖아요. 그러면 최상품이에요. 어린 송아지의 안심 이러면 뭐 최상품이죠. 호텔에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냥 야 저거 잡으라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잡아라. 그리고 핵심은 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냥 우리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렇게 저 아버지 이상하다. 심지어 아들 돌아왔을 때 원래 이렇게 아들 돌아오면요 마을 중앙에 세워놓고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태형을 때리든지 30, 40에 감안매.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는데 39대를 때리는 이유가 거기까지 때려야 죽을 정도로 한번더 때려 죽는 건데
죽기 전까지 때리라는 게 30일, 40일 감안매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뭘 하냐면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갈보리는 잔치였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탕자들이 돌아올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송아지 대신 어린 양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 바로 되게 우울하고 막 울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이 모습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이면에 뭔지 아세요? 잔치였다는 하나님 한쪽에는 슬픔의 눈물이 흘렀고요, 한쪽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향해서는 아파하는 이 눈물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이 송아지가 잡혀짐으로 인해, 어린 양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이 아들 한 명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우리 5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온 거죠. 주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와 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이유는 이 잔치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몰랐던 탕자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마구 지금 사랑을 탕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바랬던 걸 뭘까요? 기회죠. 평상시엔 잘 몰랐지만 내가 죄를 지어보니까 염치 없이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여전히 신실한,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살지만 때때마다 우리 탐심이 올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아들 되면 회복되지만 또 유산을 달래서 또 나갈 수도 있는, 이걸 반복하는 이 모습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창기인 여자랑 결혼해요. 데려옵니다. 아내 삼읍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나가요. 또 나가요. 잡아오면 또 나가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것이냐, 내 사랑의 깊이, 내 사랑의 크기, 아무리 축복을 줘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로 말미암는 아들됨의 지위, 부, 누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족해서 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마음 다 찢어놓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못 대복 박아놓고 그랬는데도 공의 심판이 아니라 더 봐라, 여전히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예전에 다 썼으니까 이제 없다가 아니라 더 있다. 그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불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식들이 뭘 하는지 자기들이 모른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었다. 다음 주 나누게 될 집안에 있는 형님 탕자까지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잘 사는 줄 알았어. 동생 딱 들어오니까 이 본심이 드러났는데 이 둘째보다 더 악독해. 더 큰 죄가 있어. 보여질 때는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 죄인 저 죄인.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형님 탕자 같은 사람들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 죽인 게 누구예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이걸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인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으로는 못 죽이니까 로마법을 사용해서 십자가로 죽이는 게 이 형님 탕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독함입니다. 그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돌아서 뉘치니까 받아주고 야 너 첫째도 이럴 줄 몰랐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라 요나를 그렇게 설득하듯 이 아들을 또 설득합니다. 다음 주 나누게 될 거예요. 예고편 나눈 거예요. 이런 프로디걸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큼 힘드셨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십자가 보며 하셨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트 영상 한번 더 다음 주에 보고 오십시오. 송아지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잔치를 위해서, 교회를 잔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프로디걸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오늘 드렸던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이 불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외 두렵고
약보심이라 주님. 내 영혼 떨며 주 영광 앞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영원히 계신 안별이고 사랑을 견진할 수밖에. 24절 죽었어요. 아들이 사랑 없어서 몰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채로 세상에 나가서 쾌락에 눈 멀어서 온 삶을 모든 걸 견진한 이게 죽은 상태. 이 죽은 아들을 살릴 방법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인간적으로는 야 진짜 내 죄 받고 싶고 십자가에 태우는 뭐 30에 가만 40에 가만 때리고 싶고 돌마저도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죽어 마땅해. 이 모든 마음을 참고 이전보다 더 왜 기회니까 죽었던 아들을 살릴 기회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또 한 주간 죄로 연약했어.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면 너 또 죄 지었니? 안 되겠다 이제 소망이 없다 아니라 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전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사 절차대로 안 하면 그 지성소에서 죽어나가고 다른 물로 예배드렸더니 나단과 아비우가 레위기 10장에 그 불에 완전히 동닭구이가 되어버리고 베레스우사 예 법궤 잡았다가 그냥 죽어나갔던 제사장도 있는데 왜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랑 때문인 것이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 그렇게 심판하지 않게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죄가 전 세상 아직 대기권까지 차오르니까 안되겠다 심판을 통해 다락 새롭게 했죠.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 뭘로 하겠어요? 십자가죠. 내가 사랑으로 다시 심판으로는 안된다. 심판으로는 안된다. 오직 사랑만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겸손히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에 굶주려고 사랑을 몰랐기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나인데 오늘 이 사랑으로 이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랑의 모든 감각들이 열어져서 충분히 넘어서 충만히 복음 앞에 이 사랑 앞에 온전히 깊게 나아가게 될지어다. 우리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사랑의 비밀을 풀어낼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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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 또 이 정도밖에 못 살았구나 죄책감에 눌려라가 아니라 그런 너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 심지어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결국 너는 나의 사랑에 굴복될 거야. 나의 사랑은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내 사랑은 이길 수 없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근심과 심판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줄.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이 마음 이 마음까지도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신을 신겨주시고 십자가처럼 약속의 반지로 돌아올 줄 알고 나의 독생자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내가 모든 세상에 열방에 사랑을 이 즐거움에 동참케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주간 더 깊은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저 태양보다 더 강렬하며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산소보다 더 생기 생명력이 있으며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고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수 없고 너무나 넓어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성령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사랑이 분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그 사랑 앞에 엎드린 모든 영혼들 위해 사랑으로 더 채워질 일만 남은 인생인 것을 또 믿고 감사함으로 떨림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 위에 워시퍼스 사명과 그 비전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앉아주시면 이렇게.